네, 보세요. 정경! 야, 훈아, 정경이 왔어, 야. 야, 이리 오더라. 아, 형님, 뭘 또 봤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훈이 옷방이 여기에요. 아, 근데 수진이밖에 없어요. 수진이밖에 없어요, 이게. 야, 좋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주DB의 김종규고요. 네, 웅이랑 지금 같은 팀에 있고, 또 훈이랑은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에 같이 이제 선발된 농가는 사람입니다. 자칭 잘생긴 거 돈 많고 키 크고 운동 잘하는 다 가진 남자예요. 다 가진 남자. 마이크 고장 안 났지? 제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 고르세요, 형님. 하나 고르시면 돼요. 아, 그래? 이게 어머님의 사랑. 오늘 이제 팬들의 사랑. 어. 여기 제가 직접 닦는 사과주스. 나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형님, 제가 오미자 먹을게요. 제가 저녁에 이거 먹을게요. 자, 형님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 네. 맥주 막 약간 맥주 느낌이 나. 맥주지. 어, 나 맥주인 줄 알았어. 얘네들이 술인데 괜히 다 먹이는 건가 같아. 형님이 저희랑 또 인연도 깊고 형님이 저희를 또 많이 도와줬잖아요. 대접하는 날. 오늘 네. 형을 위해서 한 11시부터 와가지고 요리를 지금 다 하나씩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야,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아니면 데운 거야? 데운 거? 데운 거라뇨, 이거를. 약간 이거 아비 땡에서 시킨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형. 직접 카레를 갈았어? 밑바탕만 거기에 따라하고 우리가 나머지 첨가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다 저 소스 다 넣은 거예요, 진짜 이거. 네. 파슬리 소스인가? 파슬리 가루. 파슬리 가루. 네, 맛을 보세요. 네, 형님 맛을 보세요, 형님. 네. 잘 먹게 해줘. 네. 맛있는 거야? 어때? 빵이랑 맛있는데? 맛있네. 맛있는데? 그쵸? 해 와. 너 직접 만든 거야? 진짜?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야, 근데 메뉴를 왜 이걸 선택한 거야? 형이 와인을 갖고 오셨잖아요. 와인을 갖고 올 줄 알았어요. 한식, 고기, 일식을 맨날 먹잖아요. 그래. 맛있어? 이거 어때? 이거 막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네. 나 잘했네. 저 사실 어떤 컨텐츠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우리 코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원성원입니다. 저희 또 제일 찐 형제 같은 형을 또 한 명 초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저랑 형이랑 또 되게 좋아했던 형이고 또 되게 사람도 좋고 해피예요, 해피. 그쵸. 네. DB 프로미 농구단의 주장 김종규입니다. 종규 형이랑은 저희랑 또 대표팀 때부터 인연이 생겨가지고 또 휴가 때도 엄청 자주 만나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뭐 정말 재밌는 추억이 많은 형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종규 형이 주말에 시간을 절대 안 빼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절대 안 빼주는데 오늘 온 이유는 저희도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코산 부자가 이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또 종규 형이 관종규라고 해가지고 저도 말해 볼래. 근데 그 종규 형 또 인스타 해가지고 또 많이 팔로워. 종규 형도 팔로워 되게 신경 쓰거든. SNS 팔로워 봐. 되게 신경 써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종경을 이제 초대할 건데 저희가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은 거죠. 농구만의 씨 요리에는 좀 저희가 소질이 없어. 난 잘하는데. 예, 또 간편식이 요즘도 잘 나온 게 많잖아요. 그거를 진짜 같이 이제 접시 플레이팅까지 이제 데코레이션까지 예쁘게 쫙쫙쫙쫙 해가지고 이제 빨리 시작해야 돼. 저희가 뭔데? 다 지금 준비할 거니까요. 한번 가보시죠. 고고싱. 일단 웰컴 드링크 줘야잖아요. 웰컴 드링크. 또 원래 집에 가면 웰컴 드링크 좀 샴페인 마저씩 주잖아요. 야, 아무래도 종규한테 블랙보리 주는 거 좀 보리차 컵에 주면 누가 직접 담은 보리차인 줄 알고 있어. 그래? 보리차 엄마 직접 담근 보리차라고 하고 아 담근 직접 끓인 보리차. 야, 진짜 기똥차. 그래? 팬이 직접 담가주신 오미자인데 드셔보셨잖아요. 존맛태. 이건 이거 오미자. 진짜 존맛태. 두 번째 오미자. 이거는 엄마가 아시는 분이 또 사가죽을 해서 이렇게 줬거든요. 됐어? 이렇게 하고 종경한테 진짜 실수처럼 우리 한 것처럼 아주 긴장감이 흐른다고 한번 예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뭐 했어? 라자냐 했어? 커리. 커리? 스테판 커리. 여기 이제 제네보나 파스타랑 라자냐냐 달만이나 커리를 두 개 주죠. 이 조리법이 그냥 할 게 없어. 집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3분 30초 돌리면 끝.
이거지. 아침이야, 아침. 그러면 양치하기 전에 돌려놓고 양치하고 나서 먹으면 돼요, 바로. 아니구나. 아침. 양치하고 나서 먹는다고? 아, 그건 아니네. 맛있어. 이거 먹어봐. 야, 얼마나 뿌리는 거야? 사실 맛볼 형이 없어. 그다음 이제 마늘빵 있더라. 맛있다. 이거 저게 만든 게 아니에요. 혹시 이것도 광고 들어온 거야? 형이 이용된 거예요. 오늘 콘텐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어머니 한 게 블랙볼이에요. 너네가 다 지금 나 지금 다 지금 계속 가지고 놀았네. 이렇게 손바닥 무슨 목에 굴렸네. 나를. 정말 간편식이잖아요.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데코를 한 다음에 형을 먹였을 때 그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였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런 느낌은 들었어. 너희가 한 거 치고 굉장히 요리들이 깔끔하긴 했어. 네, 그쵸. 깔끔하네. 네. 사왔냐고. 네, 네. 난 형이 눈치챈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렌틸콩을 주제로. 렌틸콩. 아, 렌틸콩을 주제로 오랜 시간을 쪼려내서 이게 부드럽게 식감을 만드는 게 이게 일품인 거예요. 그래, 어쩐지 콩맛이 좀 나네. 이분이 그건가? 여기 계신 거예요. 분이 타볼라. 보통 이렇게, 이렇게 얼굴을 걸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맛있거든. 아, 그렇죠. 그 저 해외 나갔을 때도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형님. 그럼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번에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30개 챙겨가라고요. 30개밖에 안 주실 거예요? 더 주세요. 근데 야, 근데 이게 맛있다. 이거 찍어 먹는 게. 다시 찍어 먹는 거야? 네. 밥 비벼 먹으세요. 밥 비벼 먹고 햇반 비벼가지고. 아니. 죄송한데 이제 코상부자 여러분들 고기들 제가 좀 이렇게 자주 나와도 쟤 또 왜 나왔지? 쟤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러지 말고 가끔씩 그 저희가 그 전 언제든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형 어디에요? 형 5분.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자냐로. 삼행시 해봐. 자, 라. 그러면 라 자냐 하는 거예요? 어? 괜찮아. 좋다. 괜찮아. 스타트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아, 라자냐 왜 이렇게 맛있지? 라자냐는 뭐지? 나 타볼라. 타볼라. 라자냐 말고 타볼라. 타볼라로 이 피페 전체를 살리는 느낌. 살리는 느낌. 타볼라를. 형 타. 타볼라 뭐야? 뭘? 볼수록 맛있네. 야, 라자냐도 있고 허리도 있고 라자냐도 있고 허리도 있고 파도 있어. 이야, 되게 맛있다. 타볼라다. 타볼라. 야.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저희 학생 이 정도입니다. 진짜 농구선수들 확실히 이게 끼가 많다니까. 맞지? 레드벨벳인가? 네. 맞나? 치즈케이크. 이거 되게 유명한 케이크야. 이런 거 저희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케이크. 이 레드와 베이지의 콜라보. 아니에요, 미드리. 아니야? 미리 좀 얘기해. 축하드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날 초대했잖아. 네. 너희가 한번 우리 집으로 놀러와. 내가 대신에 그 정말 그 집들이랑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 보여줄 테니까. 일단 웰컴 드링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형을 위해서 엄청난 대접을 준비를 했는데 어땠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고 이렇게 너희가 나를 이용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 이 코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려고 하면 좀 너네를 통해서 사면 더 할인받거나 그럴 수 있어. 아, 당연하죠. 저 타볼라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링크를 만들어줬어요. 호삼부자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확실히 할인된 가격으로. 형님은 그래도 VIP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도 한번 연락을 해봐가지고 형님한테 다이렉트로 좀 편하게 구매를 해드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볼라 관계들 혹시 이거 보고 있으면은 형님은 굳이 삼행시에서 그 볼을 제가 볼수록 맛있네. 오늘 진짜 형님 아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다. 근데 진짜 초대적으로 너무 고맙다 진짜. 아이 뭐죠. 아이 형 저 그리고 아 진짜 형님은 코니 여러분들이 코니 여러분 질려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전혀 질려. 전혀 질려하잖아요. 형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네, 당연하죠.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아까 타볼라 링크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제 인스타 링크. 원래 그런 거 해. 그쵸? 원래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아, 네. 일단 이렇게 오늘 너무 또 재밌는 컨텐츠로 종경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고 또 종경이랑 함께 타볼라도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재미난 컨텐츠로 뵐 수 있도록 또 연구해서 또 얼마만큼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코산부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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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형 빠빠이.